이건 비교적 학술적인 문제인데 간단히 답하면 한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문학 중심의 전통적인 중국 고전 문명 또는 고전 문화를 연구하는 것, 그것을 주로 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현재는 각 나라에서마다 어떤 언어를 더 잘 쓰는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전부 옛 전통 시대에 연구하는 한학도 점점 오늘의 연구를 다루는 식으로 유럽의 중국령도 바뀌고 있고 미국에서도 똑같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부 앞으로의 중국 연구는 전통 시대와 근현대를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요즘 유행하는 넓은 의미의 중국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중국학이라는 개념을 이 회의의 주관 단위에서 쓰고 계신데 그거는 뭐 특별한 학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학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계문학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세계문학. 세계문학이라는 것은 분명히 공통의 어떤 표준을 가지고 이것이 세계 인류를 위한 고전적인 작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판단하는 것이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세계중국학이라는 것이 세계문학처럼 그런 공통된 판단 기준을 세워서 중국 연구를 평가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